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매주 피규어 발매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규어 뉴스, 이번 주 소식입니다. 먼저 프링에서 나오는 시마무라 우즈키 뉴 제네레이션 버전,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4월 23일, 가격은 12,800엔, 8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2cm입니다. 이 무대 의상 차림을 입체화한 피규어 제품입니다. 애니메이션 1기에서 CD 데뷔했을 때의 모습을 세세하게 표현했다고 소개하고 있네요. 이어서 같은 시리즈 애프닝에서 혼다 미오 뉴 제네레이션 버전도 발매가 됩니다. 똑같이 4월 23일 가격 12,800엔, 8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 동일하게 22cm입니다. 역시나 소개 멘트 완전히 동일합니다. 무대 의상 차림으로 입체화되어 있고요. 애니메이션 1기에서 CD 데뷔했을 때의 모습을 세세하게 표현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링에서 나오는 아사다 시노 유카타 버전, 소드아트 온라인 등장 캐릭터죠. 발매는 4월 23일, 가격은 11,800엔, 8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4cm입니다. 극장판 소드아트 온라인 오디널 스케일의 아사다 시노가 이유키 아스나에 이어 실제 모습으로 등장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차분함 속에 요염함이 있는 라이트 블레이 유카타 디자인과 뒤돌아보는 모습이 신비적인 그녀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제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다음은 카도카와에서 나오는 서벌입니다. 캐모노 프렌즈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4월 23일, 가격은 14,904엔, 7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22.5cm입니다. 이 캐모노 프렌즈의 서벌을 7분의 1 스케일로 피규어화했습니다. 사바나 지역을 표현한 전용 스탠드가 부속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넨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로이 머스탱, 강철의 연금 술사 등장 캐릭터죠. 발매는 4월 24일, 가격은 4,8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얼굴 표정은 총 3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가동되는 8파츠로 다양한 포즈 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넨드로이드 사이즈이면서도 이 장갑의 연성지는 제대로 그려졌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불꽃 이펙트가 부속되어 있으며 이 검은 코트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넨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가방, 캐모노 프렌즈 등장 캐릭터죠. 발매는 4월 24일, 가격은 4,5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얼굴 표정은 총 3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특징적인 큰 가방과 모자가 부속되어 있으며 가방은 개폐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지도와 종이 비행기가 부속되어 있어서 이것을 활용한 극중 포즈가 재현 가능하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그마로 발매가 되는 미즈키, 포켓몬스터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4월 24일, 가격은 6,800엔, 사이즈는 13.5cm입니다. 표정은 두 종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로라에서 여행을 함께하는 포켓몬 아시마리, 야비, 모쿠로와 이 가방, 몬스터볼, 제트반지 등 여러가지 옵션 파츠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넨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에비나 나나, 건어물 여동생 우마루짱 등장 캐릭터죠. 발매는 4월 24일, 가격은 4,6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얼굴 표정은 총 3종류가 구성되어 있으며 옵션 파츠로서 크레페와 이 수줍을 때 나는 김 이펙트 파츠, 그리고 다키마쿠라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쿠아마린에서 나오는 안초비, 걸즈앤판처 등장 캐릭터죠. 발매는 4월 24일, 가격은 13,824엔, 8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4cm입니다. 이 안초비를 제복 차림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걸친 망토 자락을 펄럭이며 오른손에 치켜 세우는 이 포즈를 입체화했습니다. 특징인 트윈테일도 제대로 재현했다고 소개하고 있네요. 다음은 아쿠아마린에서 나오는 니시즈미 미오 마칭 밴드 스타일, 발매는 4월 24일, 가격은 13,824엔, 8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5cm입니다. 사운드트랙 재킷에 사용됐던 일러스트를 모티브로 입체화했습니다. 금색의 매듭과 이 모자의 섬세한 조형이 포인트라고 하네요.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베르단디, 나와 그녀와 놀이기구와 버전 제품입니다. 발매는 4월 25일, 가격은 13,800엔, 8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30cm입니다. 후지시마 코우스케 30년 기념 자선 화집에 있었던 이 나와 그녀와 놀이기구와의 신작 표지 일러스트를 모티브로 오리지널 디자인의 베르단디를 입체화했습니다. 베르단디 본체는 물론 각종 소품 제작에도 공들인 제품이라고 소개되어 있네요. 다음은 넨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코하루 요시노 사쿠라 퀘스트 등장 캐릭터입니다. 발매는 4월 25일, 가격은 4,8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표정 파츠는 총 3종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옵션 파츠로서 국왕에 어울리는 이 고급스러운 망토와 왕관 그리고 스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심코 빼고 싶어지는 성검 세트와 추파카브라 만주 등 개성적인 아이템으로 다양하게 연출 가능하다고 소개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넨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수시 맘바바란 리틀위치 아카데미아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4월 25일, 가격은 4,5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얼굴 표정은 총 3종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옵션으로서 지팡이와 버섯, 플라스크 파츠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넨드로이드 전보 루덴스, 발매는 4월 25일이고요. 가격은 13,500엔, 사이즈는 약 22cm입니다. 전고 20cm 이상의 이 크기는 넨드로이드 특유의 형태와 함께 실제 이상의 크기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맥스팩토리에서 발매가 되는 시라사카 코우메 할로윈 나이트메어 버전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캐릭터고요. 발매는 4월 25일, 가격은 16,000엔, 7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2cm입니다. 할로윈 나이트메어 의상을 두른 이 포즈로 입체화되었습니다. 의상의 소매에 거미줄 모양이나 바람에 길게 뻗은 미라를 본뜬 붕대, 손에 든 해골 마이크 등 일러스트를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팩컴퍼니에서 나오는 팔폼 아야나미 레이, 발매는 4월 25일이고요. 가격은 6,458엔, 사이즈는 약 14cm입니다. 표정은 두 가지로 섬세한 차이를 재현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지 아이템으로 극 중에서도 인상적인 이카리겐도의 안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피그마로 발매가 되는 신부, 발매는 4월 26일, 가격은 4,500엔, 사이즈는 약 13cm입니다. 얼굴 표정은 총 두 종류가 구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손 파츠와 이 부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 피그마 사이즈이기에 다양한 피그마 제품의 머리와 조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피그마 신랑도 나옵니다. 같이 4월 26일, 가격은 4,500엔, 사이즈는 13cm 동일하고요. 얼굴 표정 역시 두 종류가 구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손 파츠와 이 결혼 반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역시 스탠다드 피그마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피그마 제품의 머리와 조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알터에서 나오는 사기사와 후미카 브라이트 메모리즈 버전, 발매는 4월 27일, 가격은 19,800엔, 7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4cm입니다. 이 후미카를 브라이트 메모리즈 의상으로 입체화했습니다. 청순함을 연상시키는 흰색과 파란색을 기조로 한 의상은 펄 가공되어 있으며 드레스 장갑과 금색의 문양과 같은 장식이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연상시키는 머리띠와 밑단 장식도 선명하게 채색되어 화려함을 돋보이게 하고 있고요. 밑단의 프릴은 클리어 파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알터에서 나오는 후타바 안즈 게으름뱅이 페어리 버전, 발매는 4월 27일, 가격은 16,800엔, 7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1cm입니다. 안즈를 이 게으름뱅이 페어리 의상으로 입체화했습니다. 스커트와 리본을 장식하는 화려한 장미꽃은 희미하게 그라데이션 되어 화려하게 마무리 지었고요. 클리어 파츠에 펄 도장을 한 스커트는 한 단마다 색이 다른 이 파스텔 컬러의 그라데이션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4월에서 5월 달로 발매가 연기된 상품도 있습니다. 펫 컴퍼니에서 나오는 팔폼 시키나미 아스카 랑그레이, 네, 발매 연기가 되었고요. 펫 컴퍼니에서 나오는 아마미 하루카, 그리고 펫 컴퍼니에서 나오는 안초비, 그리고 프링에서 나오는 마이 나츠메, 해당 제품들은 4월에서 발매일이 5월로 밀렸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이 이번 주 발매되는 피규어 소식들 모아본 내용입니다. 한동안 발매량이 좀 적다 싶었더니 4월 말이 되니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 살짝 있네요. 뭐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알터 쪽은 아직 많이 밀려있는데 정보 나온 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나오지 못한 제품들은 또 다음 빨라야 5월 아니면 그 이상으로 더 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또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